추추 향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음체방 미상 1800년대 후기고요. 원문입니다. 번역문입니다. 백리토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고 가루를 내어 물을 한 말 반 정도 부어 죽을 수어 차가워지면 누룩가루 5덮과 밀가루 3홉을 버무려 3일이 지나거든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익도로 쪄서 술 밑에 섞어 넣어 12일 만에 술을 거르면 빛이 맑은 골과 같다. 날물은 모조리 금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. 조리법 미술 1. 백미두대를 여러 번 깨끗이 씻고 가루를 낸다. 2. 물을 1.5말 정도 부어 죽을 수어 식힌다. 3. 차가워지면 누룩가루 5덮과 밀가루 3홉을 버무린다. 덧술 1. 3일이 지나면 찹쌀 한 마리를 여러 번 깨끗이 씻어 익도로 찐다. 2. 술 밑에 섞어 넣어 10일 만에 술을 거른다. 날물은 모조리 금한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금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.